사회를 맡게 된 대한상사 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이상엽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상당히 쌀쌀해졌습니다. 마치 겨우 가을을 건너뛰고 바로 초겨울 날씨가 시작된 느낌인데요. 아무쪼록 코로나뿐만 아니라 감기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 시리즈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후원과 홍보를 함께 해주신 한국사내변호사회와 인하우스 카운슬 포럼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KCF 인터내셔널 프렌즈 시리즈의 20번째 시간입니다. 20번째라는 숫자가 더욱 각별하고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웨비나에는 특별히 세계적인 영국계 로펌이죠. 핀셋 메이슨스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신재생 에너지 분쟁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국내 기업의 전략적인 이해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개발 단계부터 시공이나 유지 보수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서 다수 해외 프로젝트를 경험했던 핀셋 메이슨스 전문가분들과 함께 뜻깊은 정보 공유의 장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본 웨비나는 후에 다시 소개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발표 인트로를 맡아주실 니콜라스 터너 변호사님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한국어로 진행이 됩니다. 혹시 시청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줌 화면 하단 중앙에 있는 Q&A 박스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가 끝나면 이후에 있을 Q&A 세션에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프레젠테이션에 앞서서 저희 국제중재센터의 임수현 사무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임수현 사무총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상사 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임수현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이 KCAB 인터내셔널의 20번째 프렌즈 시리즈에 참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 제목은 An Introduction to the Renewable Energy Disputes 혹은 신재생 에너지 분쟁 소개입니다. 지난 10년간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현재는 상업적으로 타당하면서도 실행 가능한 재생에너지 모델을 찾는 것이 많은 정부와 기업의 주요한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화석 연료의 대안으로 급부상하는 해상 풍력, 육상 풍력, 태양광 등이 신재생 에너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리서치 회사인 우드 맥켄지가 2020년에 발표한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서는 향후 10년간, 즉 2020년까지 250기가와트의 규모에 해당되는 신생 에너지 설비 용량이 건설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이런 신생 에너지 분야에서 일어날 대규모 설비의 확충을 위해 세계적으로 해마다 수백조 원의 자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적응을 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한둘씩 해외 신생 재생 에너지의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 자본, 인력, 이 세계 어느 나라의 업체들과 견주어도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으며 특히 풍력 발전의 기둥과 하부 구조물의 제작에 있어서는 세계 정상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재생에너지의 핵심 기술에 해당되는 발전 터빈 혹은 블레이드의 설계와 제작에는 선발 주자인 유럽 기업들을 뒤따라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동안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격차를 좁힌 일은 시간 문제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잡아야 할 분야는 비단 핵심 부품의 설계 기술뿐만이 아닙니다. 프로젝트의 위험의 분산 또는 수익 분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라는 법률적인 분야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상업적으로 개발, 시공, 운영, 유지하는 프로젝트들을 둘러싼 법률 쟁점은 기존의 전력 생산 사업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접하는 쟁점들이 발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분쟁도 따라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가진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축적하고 지식을 함량해야만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역량 제고의 노력을 돕고자 KCAB에서는 오늘의 웨비나를 기획하게 되었고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리스크나 법률 쟁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사례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분야에서 전문성이 높고 경험이 많으신 연사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저희와 소중한 전문 지식, 경험 그리고 노하우를 공유해 주시는 연사들은 건설 분야의 법률 문제의 선두 로펌으로 명성이 높고 우리나라 시공사들 사이에서도 친숙한 이름인 펜슨 메이슨스의 두바이, 멜번 그리고 홍콩 사무소에 계신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발표자로부터 유익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많이 가져가시기를 바라며 인사말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임세영 사무총장님. 그럼 이제 주제 발표를 시작할 텐데요. 진행을 위해서 핀센 메이슨스의 니콜라스 터너 변호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스 터너 변호사님은 2001년부터 핀센 메이슨스에 계시면서 한국과 중동을 비롯한 수많은 아시아 기업이 관련된 개발 사업의 자문 그리고 관련 국제중재 사건을 담당하셨고 현재는 홍콩 오피스의 파트너 변호사이십니다. Mr. Turner, this is for my introduction and now it's your time. Please go ahead. Thank you very much. Anio SEO. And welcome to this edition of KCAB and Friends. And we are delighted at Pinson Masons to be able to support via this seminar. My name is Nicholas, and I'm a partner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dispute resolution practice of our firm, focusing on infrastructure projects. I'm based in Hong Kong, and I've advised Korean clients as well as other major contractors throughout Asia and the Middle East over the last 20 years or so. I'm joined today by two of my colleagues. First, you'll be hearing from Peter Jang. Peter is a construction specialist. He focuses on the front end transaction, as well as project delivery of major infrastructure projects. He's based in Tokyo currently, and is working on a number of offshore wind farms. He's been involved in more than 40 projects renewable energy projects, should I say, in Asia. Secondly, you'll be hearing from Joseph Lee. Joseph is a constructions lawyer. He focuses, like myself, on disputes, arbitration, as well as other resolution procedures. He advises Korean contractors in the Middle East, where he's located, and has experience on solar projects. As a firm, we have a considerable amount of renewable energy project experience, predominantly focused in the UK, but growing experience in the Middle East, North Africa, Asia, and Australia. That experience is not only front end, but also in relation to disputes, which is what you're going to hear about today. So why is this topic so important? Well, it clearly is important because we've had an incredible response to this seminar. It may be because climate change is the top of much of the news agenda at the moment. COP26 in the UK happening in a matter of weeks' time. But also, there's been a lot in the press about decarbonisation and our urgency to do so. Renewable projects are one way of achieving those goals. I understand that Korea is targeting around 12 gigawatts of renewable energy projects by 2030, not far away. These projects will provide opportunities for all sorts of construction professionals, from lenders, developers, contractors, and those will not only be focused in Korea, but will be elsewhere in Asia and beyond.
With opportunity, as we know, comes risk.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talk about today, mitigating that risk. Renewable projects bring a uniqueness that you wouldn't normally find in other infrastructure projects, simply because much or some of the projects are state of the art. So what are we going to look at? You can see from the agenda here, we're going to have a look at the types of disputes and trends that we are seeing in relation to new renewable projects. We're going to have a look at some common dispute resolution clauses you may come across in those contracts, a detailed look at some cases which deal with design standards, delay and impact on tariff, as well as licensing approval and IP. We'll then have a gaze into our crystal ball to give you some thoughts based on our experience as to what you might come across if you get into a renewable project, or even if you're already in one. And finally, hopefully, we'll have a small amount of time at the end for some Q&A. So without further ado, I'd like to hand over to Peter to take us away. Thank you. Thank you, Nicholas.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가 포커스를 두는 분야는 해상풍력, 육상풍력, 그리고 태양광입니다. 이제 바이오매스나 수소같이 다른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많지만 좀 비교적 규모가 작고요. 이제 수소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분쟁 관련 사례나 데이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산업 위주로 발표가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른 발전 사업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설계 관련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뭐 마찬가지로 계약 관리, 공사 지연, 뭐 보험, 파이낸싱, 현장 데이터, 아니면 이제 지질 조사, 그리고 인허가, 지적 재산권, 합작 투자, 이제 JV, 조인트 벤처 간의 분쟁, 그리고 규정 위반, 하자 보수, 뭐 계약 해석,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해외, 특히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활발한 유럽과 호주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좀 자주 발생하는 분쟁들을 선별해 봤습니다. 이제 화면에서 보일 수도 있듯이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분쟁의 트렌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발전 차액 지원금 관련된 분쟁이고요. 두 번째는 인허가 관련 분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공사 지연, 딜레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 재산권. 이렇게 다섯 개를 저희가 조금 트렌드 이렇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이와 관련된 케이스나 사례들을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하나씩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 및 여러 유럽 국가에서 공급 의무화 제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RPS 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라고 부르죠. 이 RPS 제도를 통해서 전력 생산의 몇 프로는 반드시 신재생 에너지로 하라라고 강요를 하곤 합니다. 근데 사실 이 RPS 제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발전 차액 지원금입니다. 이제 Feed-in Tariff라고 영어로 부르는데 저희가 편의상 FIT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FIT가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1kW의 전력을 생산하면 이렇게 돈을 조금 더 주겠다입니다. 이렇게 더 비싸게 전력을 구매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활성화시키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FIT가 분쟁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째는 FIT 정책 변화로 인해서 FIT 손실 관련 소송입니다. 이제 이런 거는 유럽 쪽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분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FIT 관련 소송이 아니더라도 FIT는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상당히 중요한 배경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나라별로 FIT 정책은 조금씩 다른데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면은 이제 전력 생산에 대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개통 한계 가격, 이제 시스템 마지널 프라이스 SMP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추가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이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라고 해서 REC라고 주로 부르는데 이 두 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이제 석탄 화력이나 이런 것들로 발전을 하면은 SMP밖에 못 받을 수 있지만은 여기 REC를 얹어줌으로써
좀 더 신재생 에너지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정부의 노력이죠. 그리고 이제 주로 한전 같은 전력 회사와 장기 구매 계약을 통해서 향후 10년 아니면 20년간 S&P 플러스 REC를 킬로와트당 얼마에 팔겠다라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REC의 계약 금액이 변동되기는 합니다만 이미 완성된 프로젝트의 변동 금액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특정 기간 동안 1kW당 얼마를 주겠다라고 계약을 하면은 그 기간 동안은 그 전력 구매 가격이 유지가 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 같은 경우 특히 전력 구매를 하는 회사와 계약을 안 맺어도 되는 나라들을 보면은 FIT가 줄어들고 이미 완공돼서 돌아가는 프로젝트에 소급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서 보실 수도 있듯이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미 2012년에 소형 태양광 발전소 관련해서 FIT를 반 이상으로 줄이고 이미 완공돼서 운영 중인 프로젝트에 소급 적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소형 태양광에 대해서 FIT 감소를 예고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개발사 입장에서는 초기에 예상했던 프로젝트의 수익 모델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발도 심하고 행정소송도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거기에 유럽의 이제 EU 가맹국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 조약 위반으로 EU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FIT 관련 소송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FIT는 웬만한 타입의 신재생에너지 분쟁에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합니다. 베트남이 사실 딱 좋은 예인데요. 베트남 경우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육상풍력 FIT를 2021년 11월 1일까지 상업 운전을 시작하면은 이제 미어로 대략 85센트를 주겠다. 그리고 이 이후에 상업 운전이 되는 발전기들에 대해서는 입찰을 받아서 FIT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4기가에 육박하는 몇십 개의 육상풍력 프로젝트가 2019년에 착공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많은 공사 프로젝트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연이 됐죠. 그래서 베트남도 예외는 아니었고 이로 인해서 상업운전을 10월 말 전에 시작하지 못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은 딜레이 관련 분쟁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쟁의 쟁점이 굳이 FIT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FIT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신재생에너지 분쟁의 트렌드는 인허가입니다. 사실 모든 프로젝트에서 인허가는 항상 골치 아픈 문제죠. 신재생에너지 분쟁과 관련해서는 좀 민원 관련 소송을 자주 볼 수 있고요. 또 인허가 승인 절차 및 취소 소송도 자주 보입니다. 이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은 햇볕이 좀 잘 들거나 이제 바람이 좋거나 어업이 좀 활발한 바다 위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 체감상 다른 프로젝트들에 비해 민원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뉴스에서도 이제 심심치 않게 태양광 시설 반대 아니면 또 풍력 시설 반대하는 주민들 관련 뉴스를 좀 접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다른 나라도 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민원과 관련된 행정 소송 등이 좀 자주 발생한다.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인허가 승인 절차 및 취소 관련 소송도 상당히 빈번하게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영국이나 대만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해상풍력은 정부에 입찰을 해서 개발권을 따와야 됩니다. 이제 옥션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1kW당 얼마나 받을 것이냐 개발자가 그리고 그렇게 입찰을 받아서 전력 금액 그리고 다른 조건들을 심사해서 프로젝트 개발 권한을 정부가 개발사에게 주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아까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인기가 좀 많다 보니까 프로젝트 수에 비해서 좀 참여하고 싶어하는 개발사가 많은 상태입니다. 이제 일본의 1차 해상풍력 옥션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안에 6-7개의 컨소시엄사가 입찰을 했습니다. 이제 각 컨소시엄사는 4개에서 8개의 회사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회사가 입찰에 참여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개발권이 없는 상태에서 입찰을 준비하려면 당연히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현장의 데이터를 조사해야 되고요. 지질 조사, 그리고 파도, 날씨 등 이제 많은 조사 비용, 그리고 준비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서 입찰을 해서 개발권을 따내지 못하고 탈락하면은 그냥 물러나지 않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권을 취득하지 못한 회사에서 정부 상대로 행정소송을 거는 사례들도 조금 다른 프로젝트들에 비해서 빈번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그 근거는 법률에
따라서 인허가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공 단계에 가게 되면은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딜레이입니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도 다른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딜레이가 많이 발생했고요. 지금 지체 상금 분쟁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다들 이미 아실 테니까 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해상 프로젝트에서는 계약 구조 때문에 지연 관련해서 더 큰 손해가 발생하거나 분쟁이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태양광이나 육상풍력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다른 프로젝트들과 마찬가지로 EPC 업체를 선정해서 EPC 업체가 책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상풍력도 물론 이런 경우가 있지만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더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EPC사가 모든 리스크를 떠안기 좀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책임 준공 구조가 아니라 사업주가 이제 터빈 공급 계약, 뭐 운송 및 설치 계약, 해저 케이블 계약,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 하부 구조물 계약, 그리고 이제 밸런스 오브 플랜트 BOP 계약을 따로따로 하는 경우가 현재까지는 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 엉키고 이제 설켜 있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인터페이스 계약으로 좀 메꾸고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한쪽에서 지연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실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구조적으로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분쟁의 스케일이 좀 커질 수가 있고 다수의 업체들이 연관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해상풍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잭업 바지선 관련 지연인데요. EPC가 있던 아니면 운송계약을 따로 하던 좀 큰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잭업 바지선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이런 잭업 바지선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좀 예약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최악의 경우는 그냥 시간이 다 되면은 다음 예약이 있기 때문에 이 잭업 바지선이 그냥 떠나버립니다. 네, 공사가 진행이 됐던 안 됐던 얘네들은 신경 안 쓰고 그냥 다음 프로젝트로 떠나가 버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다시 예약하는 데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초기에 공사가 지연이 되거나 설치가 제때 안 되는 경우 프로젝트가 사실 많이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풍력기 이제 설치 단계에서 영향을 주는 딜레이의 경우 좀 더 딜레이가 좀 크게 날 수가 있고 더 큰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분쟁의 트렌드는 하자입니다. 이제 타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뭐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도 부실 공사, 설치 및 시운전으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하자는 다른 프로젝트와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다른 프로젝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서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 기술 기준 및 계약 기술 조건을 준수하지 못해서 하자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는 합니다. 왜 이런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의 급격한 발전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화면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이 풍력 발전기만 보더라도 30년 전에는 0.5메가와트 그리고 발전기의 이제 날개 부분인 블레이드의 크기가 지름 40m 정도였는데 거의 5년 주기로 1.5배에서 2배씩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 2020년의 경우 가장 큰 해상용 풍력 발전기는 15메가와트의 이제 이 다이아미터, 이 지름은 30배 가까이 증가한 235미터 정도 됩니다. 용량도 거의 6배 가까이 30년 전에 비해서 증가가 했죠. 네, 이런 이유로 여러 제조사에서 신 모델들이 자주가 출시가 되고 기술적으로 충분한 실적이 쌓이기 전에 더 좋은 모델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가능성이 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술적으로 하자가 자주 발생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사업주가 요구하는 기술 기준이 좀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계점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예가 낙뢰 발전에서 발전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건데요. 이제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뾰족하고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낙뢰를 약간 끌어들이는 이제 효과가 있는데요. 현재 기술상 이제 이 번개에 대해서 완벽하게 터빈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사업주들이 요구하는 게 기술적으로 그러면은 최대한 가능한 한계점까지 보호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를 수용하는 이제 EPC 업체나 기자재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 최고점까지 이제 최대 한계점까지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기술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좀 발생하는 하자가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서는 좀 빈번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좀 세 번째로 왜 기술 관련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느냐? 이거는 이제 좀 국제 기술 기준의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신재생 에너지도 국제 기술 기준, 이제 IEC나 ISO 같이 다수의 국제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뭐 거의 대부분 다 전문가들이 작성해서 굉장히 잘 쓰여진 조건들인데요. 이제 여기에다가 현지 기준이 또 같이 공존합니다. 국제 기준에다가 추가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KS 기준, 일본 같은 경우는 JIS, 호주 같은 경우는 AS 등등 여러 가지 기술 기준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기준 자체가 나중에 이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불명확한 부분도 있고 심지어 좀 기술이 기준이 기술적으로 잘못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기술적인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가 다른 프로젝트들에 비해서 조금 높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신재생 에너지 분쟁의 트렌드는 지적재산권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계속되는 기술의 발전 때문에 지적재산권 분쟁도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서 좀 빈번하게 발생하고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사업주나 이제 EPC 업체에게 가장 큰 문제는 가처분 소송이죠. 이제 이 변호사님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좀 더 설명해 주실 예정이라서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텐데요. 기자재사끼리 지적재산권 분쟁이 발생해서 이제 이 지적재산권 분쟁과 아무 상관없는 EPC 업체나 사업주들이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운영 중지나 이제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런 명령이 떨어지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기자재사들끼리 이제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분쟁이 붙으면은 자기네들끼리 해결하라고 하지 그거를 막 다른 이제 사업주나 EPC 업체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하진 않는데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자체가 좀 더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분쟁의 트렌드를 좀 살펴봤는데 자세한 사례와 케이스를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신재생 에너지의 분쟁 절차는 어떻게 다른지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다른 프로젝트들과 큰 다른 점은 없습니다. 화면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이제 시니어 매니지먼트 미팅 아니면은 미디에이션, 또 피딕 같은 경우는 DAB가 들어가 있고요. 거의 모든 계약서에 중재가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KCAB, 뭐 동남아 같은 경우는 CIAC, HKIAC, 호주 같은 경우는 ACICA 같은 기관에서 좀 분쟁을 진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이제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신재생 에너지는 지적재산권 문제나 인허가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간혹 이러한 분쟁은 중재보다는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쟁 조항을 이제 이런 타입의 분쟁은 중재가 아니라 법원에서 조금 하자 이렇게 법원에서 진행하도록 돼 있는 계약서가 간혹 있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순수한 기술 문제들은 이제 전문가 결정, 엑스퍼트 디터미네이션으로 빠지는 계약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영미권 국가에서는 그 국가에서만 진행되는 이제 건설 프로젝트의 지급 관련 문제에는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adjudication procedure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국가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특정 국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분쟁 절차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만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변호사님께서 이어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핀슨 메이슨 도어 사무소의 이조섭입니다. 저는 신재생 에너지 분쟁의 트렌드에 이어서 구체적인 분쟁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및 공사 지연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때 공사 지연이 FIT 등 정부 지원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또 각종 민원 등이 개발권에 대한 정부 인허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의 영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자와 관련한 사건 중 가장 유명한 케이스인 이온 릭스, 로빈 릭스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해양 풍력발전소 사업을 진행할 때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술 표준 및 하자에 대한 쟁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인트 사건도 참고하실 만한데요.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이 사건은 풍력발전소의 섭씨 케이블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판시한 사건입니다. 시간 관계상 본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혼 사건의 배경이 되는 로빈닉스 해상풍력단지는 영국 서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발주처는 이온이었고 MT 호가드가 시공사로 참여했으며 2010년 4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공 후 풍력발전소의 파운데이션 부분에 침식이 발생하는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레미디어 웍스에 대한 책임 공방이 당사자 간 시작됩니다. 왼쪽 그림은 해상 풍력발전시설의 하부 구조를 보여줍니다. 특히 해양의 풍력발전시설을 고정하는 파운데이션 구조는 모노파일과 트랜지션 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노파일과 트랜지션 피스를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두 개의 구조물 사이에 충전재를 주입하는 그라우팅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본 프로젝트 설계가 진행될 당시 사용된 설계 기준은 당시 해양 구조물의 설계에서 기술 표준으로 널리 사용되던 DNB의 J101이라는 표준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J101의 설계 기준에서는 그라우팅 후 고정 부분의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시얼키를 시공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상층부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공사인 MT 호가드는 시얼키를 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준공 후 그라우팅 부분에 침식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하자가 발견된 이후 DNB에서조차 본인들이 발표한 J101의 기술 표준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시 통용되는 기술 표준에 부합해서 설계와 시공을 진행한 시공사에게 하자의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본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본격적으로 소송이 진행이 되었고 2014년 영국의 1심 법원에서는 발주처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고 2심 법원에서는 시공사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2017년 영국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첫째, 법원은 계약서의 부속 서류인 Technical Requirement에 시공사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디자인 라이프 20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 부분에 하자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시공사는 이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불어 비록 시공사의 설계가 기술표준인 J101의 설계 기준에 부합하였지만 이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고 시공사는 디자인 라이프 20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선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는 철저한 기술적 검증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기술적 발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어떠한 기술 표준에 의지하기보다는 해당 기술의 트랙 레코드 등을 꼼꼼히 살피고 검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공사는 계약서에 기재된 디자인에 대한 의무 및 리스크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디자인 라이프 20년의 요건도 계약서의 제너럴 컨디션에 기재된 요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계약서의 부속 서류인 테크니컬 리퀘어먼트에 기재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속 서류의 조항으로 인해 시공사는 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공사는 제너럴 컨디션뿐만 아니라 부속 서류도 검토한 후 꼼꼼히 검토한 후 계약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사지원에 대한 쟁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공사지원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공사지원으로 인해 FIT 등의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FIT 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인서와 같은 정부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지원금의 양이 결정됩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보조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시점 이전에 프로젝트가 준공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GPP Bigfield 케이스에서는 시공사의 공사 지원으로 인해 사업자가 정부 보조금을 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사업주는 시공사로부터 이러한 손실분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를 곧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체상금 조항과 관련한 또 다른 사건인 Breath of Doom Wind Farm 사건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에서 메인 컨트랙터의 계약서에 포함된 지체상금 조항은 전체 프로젝트 준공 시점과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특수한 사업구조상 윈터빈 컨트랙터가 메인 컨트랙터의 하도급사가 아닌 별도의 계약을 사업자와 체결한 독립적인 컨트랙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메인 컨트랙터는 윈터빈 컨트랙터의 공사 지원을 통제하기 어렵고 윈터빈 컨트랙터가 공사를 지원하면 메인 컨트랙터 역시 본인 잘못 없이 공사를 지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주목한 법원은 본 사건에서 메인 컨트랙터의 지체상금 조항은 unenforceable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GPB Big Field 케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사건은 영국 내 5개의 태양광 발전소에 관한 분쟁이었습니다. 5개의 프로젝트 모두 별도의 EPC 계약이 있었지만 모두 발주처는 GPP였고 시공사는 프로솔리아였습니다. 다만 프로솔리아가 채무불능 상태에 빠져 모회사 보증을 제공한 모회사인 스페인의 솔로 EPC가 피고가 되어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5개의 프로젝트 중 4개에서 공사 지연이 발생했고 발주처는 특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부여되는 정부 지원금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본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공사 지연의 원인이 무엇인지였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시공사가 주민들의 민원을 force module로 주장한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시공사는 태양광 발전소부터 전력망까지 전력을 보내기 위해 케이블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의 경로에 있는 도로의 인근 주민들로부터 극심한 반발이 있었다고 시공사는 주장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주민들의 반발이 force module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 지연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결국 시공사는 해당 도로를 우회해서 케이블을 설치하였으나 공사는 지연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지체상금 조항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계약서는 시공사인 스페인 회사의 양식을 사용하였고 이에 지체상금 조항에서 LD 금액을 페널티 또는 딜레이 데미지스로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체상금액을 일별로 픽스된 금액이 아닌 태양광 발전소의 최대 발전 능력 메가와트 피크에 연동되는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선 영국법상 LD 금액은 Genuine Pre-Estimate of the Loss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하며 그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페널티로 인정될 경우 그 조항은 무효합니다. 그런데 본 프로젝트 계약에선 LD 금액을 페널티로 적시하고 있어서 해당 지체상금 조항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영국 및 미국 등 영미법의 법리이고 지체상금을 페널티로 표현하고 부과하여도 이를 정당하게 인정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있는 카타르 등 많은 중동 지역 국가도 그러한 국가들입니다. 물론 이들 나라에서도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책정되었을 경우 법원이 이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픽스되어 있는 금액이 아닌 태양광 발전소의 최대 발전 능력에 연동된 지체상금 조항이 영국법상 적법한지 여부 또한 본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이 가장 흥미로운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4개의 프로젝트에서 공사 지연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업자는 정부 지원금을 계획보다 적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업자는 이러한 정부 지원금의 상실분을 시공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또 주목해야 할 점은 공사 지연이 발생한 4개의 프로젝트 중 2개의 프로젝트 계약서에는 지체상금 조항 이외에도 정부 지원금 감소로 인한 price reduction이 가능하다는 추가 조항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2개 계약서에는 지체상금 조항만 있었고 price reduction 조항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 영국 법원은 2018년에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첫째, 시공사의 민원으로 일어난 force module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공사 지연의 원인이 주민의 반발이 아닌 우회로 공사를 위한 인허가 취득을 시공사가 지연한 결과라고 판시했고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둘째, 지체상금액은 공사 지연으로 인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액을 고려했을 때
적법한 범위로 산정되었다고 발췌하여 지체상금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체상금 금액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정부지원금 감소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은 두 개의 계약서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price reduction 조항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이러한 추가 조항이 있는 계약서에 대해선 두 가지 손해배상금 모두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별도의 price reduction 조항이 없었던 나머지 두 개 계약서에서는 정부지원금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지체상금액만 인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정부지원금 감소분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법원은 해당 감소분이 없었을 경우에 사업자의 투자금에 대한 internal rate of return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소한 수익금을 기준으로 동일한 IRR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를 투자했는지를 계산한 quantum expert evidence를 인정합니다. 이에 실제 투자된 금액과 비교하여 감소된 수익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투자 금액의 차이를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 지원금이 감소해서 수익성이 낮아진 것에 대한 보상을 시공자에게 전가한 것이죠. 본 판결이 시사한 바는 우선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금의 지급이 준공 시점과 연동될 경우 공사 지연에 대한 직접적인 손실액과 함께 정부 지원금 감소분에 대한 손실액을 지체상금액으로 미리 산정하여 이를 계약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체상금 이외에도 정부 지원금 감소분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반대로 시공사 입장에서는 지체상금액에 이러한 손실분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유리하겠고 또한 정부 지원금 감소에 따른 추가적인 조항의 삽입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인허가 관련 행정심판에 관한 사건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SPB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사건은 영국의 노르스에 위치한 4개의 오프쇼 윈드펌 단지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에 대한 행정소송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2014년 10월 본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 허가를 내어줍니다. 다만 본 풍력단지 인근에는 바닷새 보호단지가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에 조류 보호단체인 RSPB는 개발 승인 과정에서 바닷새에 대한 영향을 검토해야 하는 절차가 온전히 진행되지 않은 사유로 행정심판의 소를 제기합니다. 결국 법원은 2년 반 이상 진행된 소송을 통해서 해당 개발 승인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시했지만 이로 인해 개발 사업은 2017년 말에야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레이먼드 피어스 사건은 풍력단지의 전력이 송출되는 전력망이 위치하고 있는 영국의 넥튼시에 거주하는 민원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이 사건은 영국 동부에 위치한 두 개의 offshore windfarm 단지인 North Vanguard 및 Norfolk Boreas 개발과 관련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프로젝트 개발 인허가에 대한 승인 과정에서 영국 정부는 먼저 North Vanguard에 대한 개발 허가를 2019년 9월에 내어줬고 두 번째 프로젝트인 Norfolk Boreas에 대한 개발 승인은 2021년 4월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첫 번째 프로젝트 개발 허가를 내어주는 과정에서 두 번째 프로젝트인 Norfolk Boreas에서 송출되는 추가적인 전력이 넥튼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고려되지 않았고 이러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해당 개발 허가권은 무효화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들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하실 때 정부 인허가 관련 절차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절차적 하자 의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 관련 계약서 작성 시 정부 인허가 관련 리스크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및 관련 지적재산권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공과 수익성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사용된 기술 또는 기자재가 제3자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였다면 이보다 더 큰 리스크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지적재산권 분쟁의 무서운 점은 특허 침해가 인정된 기술을 이용한 주요 기자재를 해당 국가에서 전면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법원의 처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해당 프로젝트의 진행에 큰 난관이 될 수 있으므로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 예로 최근 풍력발전소의 윈터빈 관련 특허 침해에 대해 GE와 지멘스의 특허 소송이 미국, 영국 등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들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나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한 추이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재산권은 국가별로 등록이 되어 관리가 되고 이에 그 침해 여부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태양광 패널이 영국에서는 적법하나 독일에서는 특허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에서 독일 연방법원은 태양광 패널을 영국으로 수출한 패널 생산자가 해당 패널이 영국의 수요업자에 의해 독일로 재수출될 것을 알고 있었을 경우 패널 생산자의 joint liability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사용된 기술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는 해당 사업의 진행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허 등 관련 지적재산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특허 침해에 대하여 관련 계약서 작성 시 그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신재생 에너지 분쟁의 여러 가지 사례가 사업을 진행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 변호사님이 신재생 에너지 분쟁의 향후 트렌드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재생 에너지 분쟁의 트렌드 그리고 사례들을 소개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여태까지는 이래왔고 앞으로는 어떨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및 퀄리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서요. 이제 발전소의 성능을 높이려는 압박이 지금 현재 체결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도 좀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이러한 트렌드는 좀 끊기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좀 달성하기 어려운 다소 무리가 있는 기술 조건을 수용하는 경우들도 계속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부유식 풍력 발전 단지가 설설 시작하고 있죠. 이제 발전기를 땅에 꼽는 게 아니라 바다에 띄우는 그런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은 공사 비용도 절약이 되고 무엇보다 좀 더 바다 멀리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조금 상용화가 되고 좀 자주 사용되기 시작되면은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기술적인 분쟁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관련 분쟁들입니다. 이건 사실 신재생에너지 분쟁이라고 보기보다는 뭐 글로벌한 분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상 이제 다만 프로젝트 스케일이 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중이고 아까 말씀드린 베트남 FIT 종결 사례처럼 단순 지체 상금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좀 손해가 막대한 경우가 있어서 좀 이런 쪽의 분쟁이 많지 않을까 앞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플라이 체인 문제입니다. 이제 파리 협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공급이 사실 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단순히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추진한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오일 앤 가스에 전념했던 그런 국직국책한 기업들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어가지고 프로젝트는 사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반대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공급은 기존처럼 좀 유지가 못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발전단지에 이제 반도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해상 운송, 이제 어떤 나라에서 어떤 나라까지 이렇게 운반을 하는 그런 해상 운송도 좀 부족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서플라이 체인 면에서 공급 업체들이 좀 많이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좀 납기를 맞추지 못해서 발생하는 딜레이 그리고 계약 위반 분쟁도 좀 빈번해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수소 프로젝트죠. 수소 이제 한국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굉장히 수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뭐 아시아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들 수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호주나 유럽에서도 이제 수소 수출을 조금 국가 산업으로 크게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수소 프로젝트들은 이제 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내는 이제 블루 수소 프로젝트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미 유럽과 호주에서는 이러한 프로젝트의 소규모 프로젝트가 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첫 걸음마를 뗀 산업이니만큼 좀 기술적인 그리고 성능적인 면에서 분쟁이 어느 정도 앞으로 생기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 수소가 주류를 이루게 되면은 스케일 면에서는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드렸던 해상풍력, 육상풍력 그리고 태양광 프로젝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조금 커지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 자체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기존에 봐왔던 이제 LNG 프로젝트나 이제 석탄 이제 채굴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에 버금갈 정도로 조금 크지 않을까. 이게 조금 상용화가 되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의 규모도 상당히 클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로써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쟁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트렌드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례와 그리고 사례를 들어서 실무적으로 바로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를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Q&A 세션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 세미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발표를 해주시는 동안에 많은 질문이 실시간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지원 변호사님께 아마 질문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FIT 변동으로 인한 그런 정책 변화로 인한 그 손실 사건이 되게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분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렇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 입장에서 정부 기관에 직접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많은지 뭐 이런 질문이 하나가 접수가 됐네요. 네, 좋은 질문이고요. FIT가 한국에서 이렇게 변동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설명드렸듯이 계약을 하고 이제 전력 금액을 얼마를 받을 건지 미리 정해놓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제 FIT 소송으로 한국 정부와 이렇게 싸울 일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은 FIT 변동이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례들도 상당히 꽤 있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질문 주셨듯이 직접적으로 정부에게 행정 소송을 하고는 합니다. 이제 그런 사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당연히 그 해당 국가의 법률에 근거해서 소송을 행정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FIT도 항상 그냥 아무렇게나 정부에서 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규정을 발표해서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규정 위반이라거나 그러한 방식으로 좀 소송을 하는 경우가 유럽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설명을 시간 관계 때문에 많이 드리지 못했는데, 유럽은 EU 에너지 차터, 이제 EU 에너지 조약이 있기 때문에 그 조약의 위반이다, 국가가 그 에너지 조약을 위반했다라는 근거로 EU 법원에 이제 유럽 유니언 코트에 이렇게 소송을 거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이게 많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FIT 변동이 아주 자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확실히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조금 보기 어려운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분쟁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그 발표 중에 뭐 순수 기술 문제라든지 뭐 인허가 및 뭐 지적권 관련 사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신재생 에너지 관련 계약에 이제 중재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럼 이러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계약들의 그 중거법, 그러니까 거버링 로우는 주로 어떤 거버링 로우가 쓰이는지 좀 그런 추세라든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예, 신재생 에너지 계약의 거버링 로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좀 태양광이나 육상 풍력 같은
같은 경우는 동남아 지역이나 조금 법률이 발전이 안 된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그 해당 국가의 법률을 거버닝도로 쓰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나 이제 조금 법률이 발전이 안 된 나라에서 거버닝도를 채택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프로젝트들과 비슷하게 영국법을 조금 자주 채택을 하고요. 해상 풍력은 살짝 조금 다릅니다. 아무래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됐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영국 판례에 의존을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본 프로젝트가 미국에 있는데 영국법을 거버닝도로 채택한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해상 풍력에서는 영국법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까지는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접수된 질문이 이제 이조섭 변호사님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GPP 빅필드 케이스에서 발주처가 지체상금 이외에도 그 지연으로 인한 정부 보조금의 감소분에 대한 손해액을 보상받았다고 그런 판시가 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게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게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뭐 그 개인적인 의견도 괜찮고 아니면 실무적으로 보셨을 때 실무가 입장으로 굉장히 한번 의견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GPP 케이스에서도 그 법원은 그 점을 좀 주의 깊게 고려를 했고요. 우선 공사 지연이 발생하면 지연에 대한 그 직접적인 손실은 아무래도 그 딜레이 기간 중 발생한 그 기간 내에 수익성이 감소일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 보조금의 감소 부분은 어떤 성격인지 생각해 보면 그건 아마 직접적인 손실보다는 이 consequential loss일 것입니다. 법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direct loss와 consequential loss를 둘 다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가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계약 조항도 검토하고 또 당사자들이 제출한 그 손실액 그 산정 방식도 같이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계약서상 그 산정된 LG 금액이 그 직접적인 손실뿐만 포함하고 있다고 그 법원은 판단을 했고 그에 따라서 그 정부 보조금 감소분은 공사 그 LG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그 공사 지원에 따른 추가적인 그 unliquidated damage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그 price reduction을 가능하게 하는 추가적인 조항이 없었다면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내리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그 price reduction 조항이 없는 그 주계 계약서에서는 법원은 그 LD 금액만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조금 포괄적인 질문인 것 같긴 한데요. 그 전통적인 약간 건설 프로젝트와 이런 약간 리뉴얼블 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그 EPC 계약 프로젝트에서 뭔가 이게 특별하게 차이가 좀 있는지 그런 이제 질문이 하나가 접수가 됐습니다. 뭐 경험상 알려주실 게 있으시면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신재생에너지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제 육상풍력과 태양광에서는 큰 구조적인 차이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사실 다른 인프라 프로젝트나 다른 뭐 건설 프로젝트에 비해서 조금 태양광이나 육상풍력의 공사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설치와 시운전이 주가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프로젝트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공사 자체는 쉽고 계약 구조도 이제 EPC 계약이 많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EPC 계약을 체결하고 EPC가 뭐 운송 설치 이렇게 아니면 기자재사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상풍력은 아무래도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많이 달라요. 아직은 많이 다르고 근데 점점 이제 아무래도 해상풍력 프로젝트 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EPC를 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나눠서 계약을 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추후에는 조금 EPC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해상풍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사 자체는 당연히 이제 바다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건설 프로젝트에 비해서 땅에 하는 프로젝트보다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접수한 질문은 이제 다 저희가 소화를 해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저도 질문 하나 있어서 아까 그 장지원 변호사님께서 어드주디케이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어떤 국가의 사례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간 관계상 다뤄 주시지 못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한국 기업들이 이제 오늘 이제 참석자분들 여러분들이 사내 변호사분들께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한국 기업이 뭐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혹은 참여했던 뭐 대표적인 국가에서 발생된 뭐 사례를 바탕으로 뭐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신지 이 질문 마지막으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가 좀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호주에서 큰 이제 건설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죠. 한국 기업이 한국 건설사가 참여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제 그 프로젝트에서도 이제 education process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인보이스를 청구를 하고 그 인보이스에 대한 페이먼트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되는 그러한 분쟁 절차를 치렀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이제 이 adjudication process가 사실은 법원에서 저는 판례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제 이 adjudication process가 정당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식으로 행정소송을 걸어서 이 adjudication 결과를 이제 무효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케이스들 근거로 보면은 이제 한국 기업들이 외국에 진출해가지고 특히 호주 같은 경우 이제 adjudication 클레임을 받기도 하고 걸기도 한다라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러면 슬슬 이제 저희 웨비나를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아직도 수십여 분이 끝까지 저희 웨비나를 시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말씀을 드립니다. 본 웨비나를 성공적으로 준비해 주신 핀셋 메이슨스 변호사님들과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KCB 인터내셔널이 오는 11월 첫째 주에 이제 SAF 서울 ADR 페스티벌이라는 중재 행사를 개최합니다. ADR 컨퍼런스라는 메인 이벤트 이외에도 오늘 웨비나를 함께 해주신 핀셋 메이슨스를 비롯한 여러 로펌과 단체들이 참석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사이드 이벤트들 또한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웨비나를 참석해 주신 분들께는 행사와 관련된 안내 메일이 발송될 예정이고요. 간단한 온라인 등록을 통해서 무료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인사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믿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